불타는 사랑, 뜨거운 사랑, 시들지 않는 열정의 꽃말을 가진 맨드라미의 섬 경풍도에 왔습니다. 풍도 유래는 마을 서북쪽의 산이 병풍처럼 보인다 하여 병암이라고 부르다가요, 섬 쪽 끝 해안선 절벽이 병풍과 유사하다 하여 병풍도라고 섬의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병풍 바위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신선이 이곳에 내려와 살게 되었으며 그 신선이 병풍도라는 이름을 하사였다고 전해오고 있답니다. 날씨가요 약간은 지금 덥습니다. 그런데요 병풍도의 멋진 풍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드디어 가을을 맞이해서요 살짝 불타고 있는 맨드라미가 지금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병풍도에요 길 처입에 12사도 동상을 좀 세워놨거든요. 맨드라미 꽃말은요 꽃이 다급 볕을 닮아 개두와 개관화로도 불리며 천적인 닭에 놀란 지네가 접근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맨드라미 꽃송이가 탐스러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꽃 하나하나가 돌지처럼 생겼습니다. 꽃말도 다양하여 불타는 사랑, 뜨거운 사랑, 시들지 않는 열정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 방패, 불사신, 영생 등의 의미를 담은 꽃말도 있다고 하네요. 별 모양부터 촛불, 횃불, 여우 꼬리에 담은 것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색깔도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까지 여러가지 아주 형형색색입니다. 네, 8월부터 요 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맨드라미 꽃동산은 40여종 200만분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맨드라미는요 한방 약재로도 좋다고 하네요. 예전 병풍도 염전에서 약효가 있는 소금을 만들기 위해 맨드라미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때 맨드라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주민들이 최근 꽃동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맨드라미 공원이 됐다고 하네요.
맨드람이 센터인데요. 원래 폐교된 중도처 병풍교 붕괴했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얼마 전 시계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다고 합니다. 병풍도는요 최근 맨드라미처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맨드라미를 섬 곳곳에 심고 꽃 색깔에 맞춰 마을 지붕도 아주 빨갛게 단장을 했습니다. 맨드라미가 담벼락에 많이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병풍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마치 그 부안에 있는 체석관과 같은 아주 분위기가 나는데요.